마닐라는 8월 6일부터 14일 동안 8월 20일까지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인 ECQ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거의 다 폐쇄가 되고, 그러니까 필수 시설 뭐 슈퍼 약국 외에는 다 아마 영업을 못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 먹을 걸 좀 준비하려고 나왔는데, 오늘은 먼저 수산시장에 와가지고 수산물을 갖다가 좀 사려고 나왔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니까 물가는 점점 더 오르고 있고, 또 서민들이 살기는 좀 더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수입도 많이 줄다 보니까 생활고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빨리 이 상황이 어떻게 종료가 돼야 모든 게 정상화가 되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 경제활동을 다들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다 지금 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새우를 샀는데 1kg에 350페소를 하네요. 예. 새우가 아주 크고 싱싱해 보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갈치가 보이네요. 갈치를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코나 에스파다. 380. 1kg how many pieces? 3 pieces. 350? 350? 380. 380. How about 350? How many? 1kg. 예, 세 마리에 350페소니까 뭐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Espada is imported or local? Imported. 어? Imported. Imported? From where? Lucena. 캐전? 아, 로컬? 아, 루세나라는 쾌점 지방에 있는 에서 수입을, 아, 수입이 아니죠. 거기서, 산지가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온다랍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오징어도 있어가지고, 오징어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징어가 1kg에 400페소래니까, 제가 반만 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500g이 되면 몇 마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오징어도 여기서 필리핀에서 좀 상당히 좀 비싼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Thank you. Bye bye. 네, 또 저희들이 더 좋아하는 생선이 있죠. 작은 꽁치 같은 건데, 이 갈릉공이라고, 요것도 잘 조리해가지고 기름에 튀겨 먹으면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요 작은 생선을 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큰 거는 좀 뻑뻑하지 맛이었는데, 또 작은 것은 튀겨 넣으면 바삭바삭해가지고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How much? 1kg에 220페소라 그러네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머니 두 분이 고맙게 또 생선 손질을 깨끗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Thank you. No, no, Korean, Korean. Not Japanese. You say. 안녕하세요. 그런데 시장 오게 되면 이 좌판에 이 쟁반이죠. 쟁반에다가 동전을 놔두거든요. 동전을 왜 놔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미신 같은 건데, 장사 잘 되라고 이렇게 돈을 갖다가, 동전을 갖다가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난 또 풍습이죠. Thank you, ma'am. 안녕하세요. Thank you. 메론 조기? 몰라? 아. 깔치. Like 깔치? Already. Already. 여기도 한국의 그 조기랑 비슷한 생선을 파는데, 이거를 알라깍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그 알라깍 그 생선, 한국의 조기 같은 생선이 없네요. 그거 사가지고 조기 만들어 놓으면 맛있는데. 여기 수산시장에서는 한국 생선, 특히 조기하고 갈치는 굳이 영어나 따갈로그를 안 써도 한국 이름으로 다 너무나 유명해져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기 갈치는. 아, 디스에서 빵아. 아, 하머치 전? 350. 아, 이거 참치 머리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저건 집에서 구워 먹기가 좀 힘들죠. 저희가 주택에 산다 그러면은 이런 거 빵아 사가지고 그릴에다가 구워 먹으면 참 맛있는데, 아, 저희 집 뭐 좁다 보니까 이런 거는 살 엄두가 안 납니다. 나중에 이 파는 데 가가지고 그냥 사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boss. Thank you.
한국에 꽃게가 있다 그러면은 필리핀에는 알리망어가 있죠. 예. 하마치 알리망어? 950. 950? 어, 여전히 알리망어는 많이 비쌉니다. 근데 이 가격 대비 한국 분들에게는 가성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알리망어는 여기서 와서 먹지 말고 한국 꽃게 드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특별한 날 아니면은 이 비싼 알리망어를 먹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오늘이 8월 4일입니다. 8월 6일부터 2주 동안 또 이제 격리에 들어가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봉쇄 준비를 하러 또 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김치 볶음밥 피딩 영상을 올린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게 마닐라에 계시는 한국인 구독자 한 분이 음식을 많이 주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음식을 잔뜩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셨고, 그리고 김치, 특히 오이 김치도 또 주문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오이를 사러 나왔습니다. 이 오이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문 온 다음에 보통 만드는데 이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좀 물러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문 올 때마다 제가 시장에서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봉쇄 기간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통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음식 주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음식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라도 항상 좋게만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같이 좋지, 뭐 반짝 그냥 우리 음식 장사 잘 된다고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쿠바오 시장에서는 살발 다 사고 이제 다른 또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보게 되면은 외모를 가지고서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마스크를 끼게 되면 다 이뻐 보이거든요. 네, 우리 와이프도 보니까 예쁜 얼굴은 아닌데 마스크를 끼면은 아주 예뻐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마스크 미녀입니다. 네, 저희가 봉쇄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쌀을 안 샀습니다. 그래서 쌀을 슈퍼마켓에 쌀을 사러 왔는데 저희가 먹는 쌀이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쌀이 있나?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다행히 있습니다. 예. 10kg짜리 하나 또, 씩씩하게 하나 또. 또 두 개나 산다 그러네요.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러지, 또 이거. 저희는 지금 발린따박 시장에 왔습니다. 8월 6일부터는 이제 또 통행금지가 강화돼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현재 통행금지 시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거든요. 근데 8월 6일부터는 다시 통금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또 변경이 됩니다. 보통 여기 바기오에서 발린따박으로 넘어오는 채소가 오후 한 6시, 7시대가 도착을 해가지고 저희도 항상 7시, 8시 사이에 물건을 사고 있는데 앞으로 오늘은 괜찮지만은 다음 주에 제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될지 좀 여기 가게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치하고 음식 장사하기 전에는 저희가 간간이 이 깔라만시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제 가이드 손님들한테 좀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깔라만시 주스 만드는 게 기계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손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작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손님들한테 꽤 인기가 좋았었는데 언제나 다시 또 깔라만시를 만들어가지고 손님들한테 판매를 할지 참 아련하기만 합니다. Miss, how much kilo? This? 40? Yes. 지금 이게 1kg에 40회서 나르네요. 예. 와이프가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가격이 이 날씨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지고 평소 가격의 두 배가 됐습니다. 큰일이네. 아이고.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만들어야지 어떡합니까? No choice. 네, 방금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물건 살 때 항상 배달해 주던 그 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릭이 얼마 전에 여기 야채시장에서 약간 좀 뭐 그런 조직 같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런 친구들한테 두 명한테 좀 많이 맞아가지고 아주 상당히 많이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하고 집에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왜 맞았는지는 저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무슨 뭐 텃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와이프가 지금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들 포터 릭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친구가 저희 배추를 갖다가 지금 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빨리 릭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시장에 와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은 봉쇄 생활 준비를 갖다가 마치고 이제 김치를 담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오는데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이었네요. 이 친구 좀 친절하네요. 와이프 또 끌고 오는 것도 도와주러 가고 착한 친구입니다. Thank you.